네, 앞서 들으신 대로 올해 추석에는 슈퍼문을 볼수 있다고 하는데요.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의 날씨는 어떨지 백미란 기상캐스터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. 연휴 내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. 하지만 큰 일교차로 복사 냉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밤부터 아침 사이에 안개가 자욱하게 낄 것으로 보입니다. 귀성길과 귀갓길에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. 다행히 우려했던 태풍 두지안이 중국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우리 쪽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. 다만 남해상을 중심으로는 물결이 높게 일 것으로 보여 배편 이용하시는 분들은 해상 정보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겠네요. 연휴 첫날인 내일은 경남은 대체로 맑지만 낮 동안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는데요. 낮에는 따사로운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창원 27도, 진주 28도로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. 추석 당일에도 파란 가을 하늘과 함께하겠습니다. 또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까운 시기여서 밤에는 평소보다 더 크고 또 환한 슈퍼문을 감상할 수 있겠는데요. 달이 뜨는 시각은 창원을 기준으로 17시 43분, 진주는 45분입니다. 다음 주 월요일과 대체 공휴일인 화요일까지 화창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다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음 달 2일 금요일까지 천문조회의 바닷물의 높이가 아주 높아지는 기간인데요. 해안가 지역은 만조시 침수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추석 연휴 날씨 정보였습니다.